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배우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기엔 쉽지가 않은데요. 배우지 못한 서름은 내려놓고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만학도들을 차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느 중고등학교와 다르지 않은 교실에 중년의 고등학생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예원 중고등학교 어머니 학교에선 40대부터 80대 백발의 어르신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늦게 시작한 만큼 열정도 남다릅니다. 일반 중고등학교가 이 두 달간의 긴 방학에 들어간 것과 달리 방학의 달콤한 휴식도 반납한 채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남동생 손에 이끌려 처음 학교를 찾게 됐다는 곽영희 씨. 많이 배우지 못해 초라하고 위축됐던 인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달라졌습니다. 오고 보니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인생관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모든 게 즐거우면서 또 내 가슴속에 깊이 묻혀있던 그 배움의 보험이란 이런 단어. 또 남 앞에 자신 있게 또 설 수도 있고.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학교에 입학한 김옥희 씨. 수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한 공부는 인생의 활력소가 됐고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제2의 인생이 열린 겁니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있어서 나는 가고 싶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흔쾌히 응원도 해줬고요. 부드러운 미소로 어르신들한테 봉사하는 거.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웃음 치료사 같은. 컴퓨터 시간, 한글 자판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표 작성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수학 시간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쉽지 않은 미적분도 거뜬히 풀어내는 만학도들. 출석을 부르는 시간까지 아까워 수업 진행을 재촉할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시험 수행 평가까지 치러낸 이 학교 늦깎이 학생들은 천여 명. 이들에게 조금 늦은 학창 시절은 인생의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룬 만학도들은 올해 대학교 캠퍼스를 누리게 됐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2월 25일 받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벅찼다. 어디 샤넬백을 선물로 받는다 해도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남편이 대학까지 가라. 정정당당하게 대학을 합격을 해서 대학교 입학을 할 겁니다. 배움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제2의 인생을 연 만학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당진에선 춤을 통해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습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바퀴 돌기도 하면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춥니다. 반짝이 옷에 하이힐까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복장도 화려합니다. 한바탕 춤을 추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무료한 일상의 활력소가 됩니다. 하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이 조금 이렇게 잘 놀고 가면 집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한테 잘해지잖아 이게. 성질나고 들어가면 성질나는데 조금 즐겁게 놀고 가면 더 말 한마디 이쁘게 여봉 오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첫째는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과의 융화, 그 모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또 여러 친구분들도 만나보시고. 평균 나이 69세. 당진 지역 어르신의 사교 댄스 동아리인 이 모임은 현재 회원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원이나 복지관 등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공연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노년에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양원 갔을 때는 이제 노인들이 안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 침울한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댄스라고 공연을 하면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진짜 저 보람도 많이 진짜 참 느끼거든요. 하나 둘 셋.
5, 6. 네, 저도 잠시 배워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색다른 취미로 건강도 지키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주로 젊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바리스타 분야에 요즘은 노인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단순 노무직 위주였던 노인 일자리에 변화가 생기면서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로 구성된 시니어 일터 현장에 고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66살인 김출애 씨. 이른 아침부터 커피를 내리는 손이 분주합니다. 올해로 카페 근무만 4년 차. 전문 바리스타 과정도 수료했습니다. 이곳 카페에선 커피를 만드는 일부터 매장 운영까지 어르신 16명이 3인 1조로 구성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있으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요. 좋은 일자리가 딱 해서 참여하게 됐거든요. 좋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노후에 좀 갈 곳을 잃었다 갈까요? 그랬는데 마치 바리스타의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여기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카페가 처음 생긴 건 지난 2009년. 목포 하당 노인복지관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맡았던 일을 하겠다는 어르신들이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일자리는 여전히 공공장소 청소나 소품을 만드는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 복지관에서는 앞으로 단순하고 일시적인 일자리보단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이제 전문적인 또 어르신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열어드려서 또 좀 더 양질의 또 일자리를 개발하고 또 그런 훈련의 기회들을 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확대 방침으로 지난해 노인 일자리가 늘었지만 단순 일자리만 세금으로 채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이젠 노인도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법이 따로 있을까요? 특별히 비싸고 귀한 음식을 먹어야 장수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장수마을 노인들의 식습관을 김나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순창군 적성면 평남마을입니다. 마을 최고령자 101살 이막순 할머니는 특별히 아픈 데 없이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고 말합니다.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나는 잘 먹어. 뭐든지 반찬은 그냥 무지 조각 지져서 조고새끼 요만해서 세 마리 지져서 막 지져놨어. 그럼 뭐 그런만 가지고 요것도 뭐 그런 거 갖고 먹고. 다른 할머니들도 특별한 귀한 음식을 먹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쓰레기국도 끓이고 혼자라 그냥 콩나물국도 끓이고 그래요. 청장도 우리가 희서 먹어. 콩 삶아서 우리가 띄워가고. 오늘 채소밖에 안 먹은 게 채소가 제일 좋아. 콩과 고추 생산이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발효식품을 즐겨 먹습니다. 된장국 많이 끓여서 먹고 또 김치찌개, 김치를 또 많이 또 맛있게 담아놓으면은 김치찌개에서 많이 먹고 또 거기다가 김치찌개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생선 고등어 같은 거 그 고등어도 이제 딱 깔고 뭉김치하고 딱 찢어놓으면 그거 겁나게 맛있어요. 미국 건강전문지 헬스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장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식물성 식품 위주로 식사를 하면서 생선을 조금씩 먹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됐습니다. 순창군은 이런 공통점을 토대로 식물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 농산물 원재료의 좋은 성분들을 분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 성분을 활용해 건강식품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수 비결, 과식은 금물입니다. 명절에 드시는 음식이 이 떡국이나 전이나 갈비찜을 드시게 되는데 이런 고열량의 음식들은 당뇨 환자에게 상당히 안 좋겠습니다. 따라서 명절 때에도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을 꼭 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발효 음식과 채식 위주의 소식. 평남마을 장수 노인들은 불로초가 따로 없다고 말합니다. 플로TV 뉴스 김나호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어르신 복지가 크게 개선됩니다.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맞춤형 복지가 강화됐는데요. 일자리부터 기초연금까지 달라진 지원 정책을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 전남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먼저 기초연금입니다. 전남 지역 어르신 35만여 명에게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20%인 어르신에게만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의 어르신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일자리도 늘렸습니다. 4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종류로는 공공시설 봉사 같은 공익활동형과 어린이집이나 돌봄시설 봉사 같은 사회서비스형, 공동작업이나 제조 판매를 담당하는 시장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활동 시간은 한 달에 28시간으로 25만 원 이상의 급여가 주어집니다. 지난해보다 일자리 5천여 개가 늘었고 활동 기간도 두 달 더 늘렸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 사업도 확대됩니다. 전남 독거노인은 4만 8천여 명인데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가 편성돼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사도우미나 사회참여를 돕습니다. 경로당 복지도 대폭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 모든 경로당에 정수기가 지원되고 규모가 큰 경로당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난방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공중목욕탕에 어르신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됩니다. 미끄럼을 막기 위해서 목욕탕 바닥 재질을 교체하고 몸을 담글 수 있는 탕 안에 손잡이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고 그다음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고령 치매 등 취약한 어르신들의 돌봄을 강화하고 도내에 계시는 모든 어르신이 자녀의 도움 없이도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남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 42만여 명. 어르신들이 더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 사업이 뒷받침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서경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할 텐데요. 건강에 대한 걱정 중 가장 큰 것이라면 치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20년마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가 두 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치매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발병 속도를 늦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보영 기자가 치매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평균 연령 80대 어르신들이 색연필을 들었습니다. 숫자가 적힌 칸에 정해진 색을 칠하는 활동. 색과 숫자를 구분하는 것도 손의 작은 근육들을 움직이는 것도 모두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칸을 채워갑니다. 작은 도구를 사용해 팔을 늘렸다 좁혔다. 몇 안 되는 동작에도 평소 뻐근했던 몸이 조금씩 풀립니다. 초기 치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인지 강화 교실의 모습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내도 치매기가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상태 다녀보니까 참 재미가 있고 시간도 잘 가고 몸도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내 다리가 쓴 전에 걸음 제대로 못 걸었거든요. 참 세월 보내기 좋고 배울 것도 많고요. 재미있어요. 금방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치매 초기 증상. 하지만 치매 치료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별 치매 안심센터로 치매 초기 증상이나 예방법에 대한 방문 문의가 눈에 띄는 이유입니다. 센터를 찾는 게 어렵다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치매 체크를 이용해서도 본인과 가족의 치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뇌질환과 같은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단조로운 생활을 하시거나 우울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미술, 음악, 원예, 교구 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인지 자극을 받고 사람들을 만나는 계기를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치매 조기 검진을 받고 본인의 인지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잊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대화할 때 말을 주저할 경우 평소 잘하던 일이 어려워져도 치매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뒤 효과가 금방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면 뇌가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대상포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60대 전후반에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는 물론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의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피로가 증가할 경우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통증과 함께 신경을 따라 물집이 생깁니다.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생길 경우에는 홍채염이나 각막염을 일으켜 실명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가 뇌수막까지 침투하면 뇌수막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60세 이상에 자주 발생하며 성인 3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발병률이 높습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저하된 60세 이상에 취약하며 성인 3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발병률이 높고 신경절을 따라 홍반성 부진이 수포로 변하며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환입니다. 최근에는 연령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영양 불균형 등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은 간단한 예방주사와 신경주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완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방주사는 재발률이 50에서 7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통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장흥군이 만 50세 이상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나섰습니다. 군은 최근 장흥보건소와 군에서 위탁한 민간의료기관 네 곳과 함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군에서 직접 제약회사와 협약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50세 이상의 일반 주민은 50% 수준인 본인 부담금 7만 7천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예방접종비로 접종을 망설였는데 군에서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평소 주기적인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 예방법이라고 보건소 측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희창입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